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 맛집과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겨진 뉴욕 맛집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식하는 제가 인정하는 찐 뉴욕 맛집들을 소개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들은 뉴욕에 오래 산 지인들에게도 확인받은 맛집이니 믿고 가셔도 됩니다. 뉴욕에 여행간다 하면 누구나 찾아가는 맛집, 바로 할랄가이즈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할랄가이즈도 똑같은 할랄가이즈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는 것 아세요? 자칭 할랄가이즈 전도사인 제 남친이 최고로 꼽고 옛날엔 일주일에 두세 번도 갔던 할랄가이즈는 바로 모마 근처에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로는 소스를 따로 싸주는데 기본이 되는 화이트 소스와 제대로 된 매운맛 빨간 소스를 꼭 챙겨서 같이 비벼 드셔야 해요. 저는 항상 닭고기와 소고기를 함께 주는 콤보를 스몰 사이즈로 먹어요. 양이 적은 성인 여성이라면 이 정도도 좀 많다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주목해 주세요. 제가 뉴욕에 1년 넘게 살면서 딱히 그렇다 할 맛집이 없다고 느껴왔거든요. 입맛이 까다롭기도 하고 로컬 맛집을 찾아다니는 편인데 뉴욕은 솔직히 관광객을 상대로 한 체인점이 많은 편이에요. 코비드를 거치면서 버티지 못한 작은 음식점들도 많고요. 맛, 가격, 분위기 모두 마음에 쏙 드는 맛집이 바로 이 스촨 마운틴 하우스입니다. 예약을 안 받기 때문에 음식점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야 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 꼭 시켜야 되는 메뉴들은 돼지고기 요리인 그린 페퍼 포크와 연근 요리인 스타 프라이드 로테스 앤 셀러리예요. 돼지고기 요리는 살짝 중국식으로 매콤하고 연근 요리는 전혀 맵지 않아서 두 요리를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 돼지고기는 아주 얇게 잘려져서 부드럽고 기름기가 살짝 있고 같이 볶아진 매콤한 피망과 먹으면 맛있어요. 함께 주는 차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다 보면 적게 먹는 저도 음식들이 술술 잘 들어가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항상 소개시켜주는 맛집이에요. 볶음밥은 양이 엄청 많고 직원이 직접 그릇에 퍼줘요. 제 입맛에는 살짝 느끼했는데 볶음밥을 좋아하는 남자친구는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밥이 고슬고슬해서 밥알이 하나씩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근의 아삭함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연근의 맛이 궁금한 분들은 연근 요리를 꼭꼭 시켜보세요. 제발요. 정말 색다른 맛일 거예요. 안쪽 자리는 칸이 나뉘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요. 흔히 알고 있는 마포두부도 이 집 특유의 매콤함과 고기가 들어갔는지 감칠맛이 엄청나요. 다른 데서 먹어본 마포두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같이 온 친구들도 마포두부를 먹어보고 아주 감탄을 하더라고요. 매운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저도 맵찔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맛있게 느낄 정도로 이 집의 매콤함은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콩지 빌리지. 여긴 중국식 죽인 콩지가 유명한 곳인데 다른 요리들도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콩지 빌리지에서 밥을 먹으면 디저트를 먹을 만한 곳이 스윗 모먼트라는 카페예요. 여기 팥빙수가 양도 많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저희 뉴욕 맛집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뉴욕에 사시거나 맨하튼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다른 맛집들은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두었으니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